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로나에 일교나가는 티모니네 집입니다. 우리 티모니는 열심히 우리가 많이 아파 보였는지 이 추운 날도 이렇게 부추를 써주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우리 너무 아프고 맥을 못 추니까 얘 일부러 보초 서는 것 같은데 추운 날? 밤토리 털이 다 섰어. 티모나 괜찮아 일로 와. 털 다 쓴 상태로 보초 서고 있어. 아주 죽을 맛입니다. 다이씨, 다이는 항상 영상에서 멀쩡하게 나오지만 어제 자면서 30분에서 1시간씩 한 번씩 해가지고 울고 다시 재우면 다시 잠들고 울고 다시 잠들고 무한 반복이고요. 근데 열은 38도대에서 잘 내려가면 37도대까지 내려가서 제일 컨디션이 나을 거예요, 다이가. 그리고 진작에 걸리신 분들은 혹시 이 정도로 정말 아팠는지. 왜냐면 어제는 강태는 응급실에 119 타고 실려갔다 왔어요. 저기 안에 이강태가 있는데 나 근데 진짜 이러다 119 단골될 것 같아. 어제 강태랑 다혜랑 같이 입원을 시키려고 다혜도 또 고열로 찍히길래 심하면 40도까지 찍혀버려서 입원시키려고 그 구급대원 선생님이 오셔서 다 봤는데 다혜가 그때는 또 열이 살짝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는 아빠고 아빠가 심장이 막 쫄린다고 강태가 못 일어나겠다고 막 말도 못해가지고 아 얼굴은 좀 그래도 아무리 코로나여도 우리 유튜브라서 얼굴만 내리고 있어. 비기 갖다줘? 들어갈 것 같아.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 완전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냐면 오늘은 영화 한 편 때려볼까? 막 이 정도로 괜찮고 제일 힘든 건 음식을 먹을 때 목이 너무 따가워요. 감기 걸려서 부어서 따끔따끔 이런 수준이 아니야. 그냥 모르겠어. 나도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. 아 진짜 그냥 조심하세요. 야 애기들도 걸릴 게 아니고. 아이고 다혜야 아빠 응원해주는 거야. 괜찮아지라고? 그리고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틀어져 있어요. 다혜 거 너무 아프고 애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TV 틀어줬어요. 어제부터 하루만 틀어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지금 아파서 다혜를 키우지 못하니까 그 기간에만 좀 틀어줘야지. 와 진짜 어지럽다. 그리고 어제 강태가 구급대원 선생님께서랑 같이 이제 가니까 티모니가 그때부터 완전 불안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. 티모니 되게 탈출했잖아. 근데 나 또 뛰어가지고 티모니 잡아오고 그랬어. 원래 티모니가 나가서 탈출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. 근데 복도 보고 강태 찾고 없어서 멈춘 것 같아. 가비야 너 쏙 쏘지는 것 같아. 난 지금 모르죠? 아빠가 얼마나 아픈지. 여러분 여기서 웃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어제 강태가 119에 이제 실려갔잖아요. 구급대원 선생님도 좀 가슴 통증이 있어서 빨리 119 가야 되고 애기보다는 아빠가 중요하다고 먼저 가야 된다 해서 강태가 급하게 갔거든요. 저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성인이고 좀 알아서 좀 잘 이겨나가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실려가고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 한번 그래서 내 자신한테 너무너무 소름이 끼친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? 내가 강태를 사랑하지 않나? 왜 웃음이 나왔지? 이러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강태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본인은 조상님이 지키고 있어서 절대 안 아프다고 했는데 그 말하고 하루 만에 119에 실려가가지고. 근데 어제 강태랑 이 얘기하다가 강태도 웃었거든요. 근데 지금 강태가 또 열이 올라서 안 웃어주네요. 오, 이 다음에 베란다 들어가면 완전 너 뭐해? 그니까 왜 들어갔다? 조심히 나와야 돼. 다 있으니까 조심히 나와. 조심히. 옳지. 이 집에 너도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강태 어디가 제일 아파? 강태야 눈 뜨고 있는 거 맞지? 제발 우리 구독자분들 안 아프시길.
여러분 저희 광대 광대 쉬려고 해요. 어떡해. 어제도 쉬려고 하고 오늘도 쉬려고 하고. 아 이거 진짜 너무 그냥 보건소에 제가 데리고 가서 그거 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에 119 신고도 하라 하더라고요. 보건소에서 다혜도 놀랬어. 지금 잠깐 괜찮다가 또 이렇게 확확 이렇게 실려갈 정도로 아파버리니까 그냥 입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코로나는 입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우선은 말해놨어요. 웬만해서 입원되면 입원 좀 시켜달라고. 집이 난리가 났다 난리가. 강장실 여러분 입원 1인실에 가 있고 정신 좀 차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. 아까 이제 연락 두절됐을 때 제가 병원에 전화해봤어요. 그 실려간 병원에 잘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다혜가 다 사고를 치고 있고요. 다혜가 다 나왔다는 증거예요. 그래서 그냥 놀게 두고 있어요. 놀으라고. 그러면 저의 제 몰골은요. 아유, 이거 물티슈로 닦아서 더러운 거예요. 저는 지금 제 몰골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. 제가 이제 다혜가 이렇게 노는 틈 타서 영상도 빼고 하고 있고 좀 이따 강태랑 영상통화 한번 해야 되겠어. 지금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고 1인실 들어가서 1인실 들어간 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버찌도 지금 엄청 건강해졌거든요 여러분. 봐봐 이거 장난치겠다고 한 9개월 만에 보는 것 같은데? 어머 물어 앙앙앙 버찌 이거 버찌 노는 거야 여러분. 버찌 방사선 치료하고 초반에 괜찮아졌을 때 딱 한 번 놀고 지금 처음이야 몇 달 만에. 진짜 이거는 무조건 기록해야 돼. 아 이거 봐 이제 배웠어 내려오는 거 배웠어. 아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사연자 해가지고 그 당첨 발표랑 뭐 그런 거를 다 했는데요. 원래 강태가 촬영하러 가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지금 못 가고 있고요. 저희 스톱팜 해가지고 그래프터 키링 이런 거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.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일주일씩 밀릴 것 같아. 이리 와 빨리 와 아와와 문 닫고 와 다혜야 닫아. 아이고 잘했어 전재야. 여러분 저는 다음날입니다. 상태 없어가지고 거실에서 그냥 다 같이 잤단 말이에요. 잘 잤어? 다들 잘 잤어? 아빠가 없는 상쾌한 아침이야. 강태가 또 카톡으로 달 사진을 보내달라 보고 싶다고 난리가 났네요. 아빠 좀 이따 영상통화하자 다혜야. 지금 일어났으면 아빠랑 영상통화나 해볼까? 지금 좀 괜찮아졌을 텐데. 그래서 어쨌든 강태 얼굴은 영상통화로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강태는 오늘도 못 와요. 입원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일 아파 우리 집에서. 아빠 빨리 나으세요 해.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강태 토하는데 다혜가 큰 액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강태가
토하는데 이대이가 그거 보고 웃는 거야. 나도 그래서 웃음이 터져. 다혜야 웃으면 안 돼 이러면서.